충격 요법도 소용이 없었다. 프로야구 LG가 위협적인 타순 변화에도 8년 패스렁에 빠졌다. 삼성에도 잡혀 가을 야구 진출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. LG는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삼성과 홈 경기에서 6대9 역전패를 안았다. 지난달 31일 두산전 이후 8경기에서 내리졌다. 이날 패배로 53승 1무 56패가 된 LG는 6위 삼성 52승 3무 55패 과 승차가 없어졌다. 승률에서만 앞선 불안한 5위를 유지했다. 전날 4위 자리를 넥센에 내준 데 이어 5위도 위태롭게 됐다. 이날 LG는 타순의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렸다. 3번 등 중심 타선에 출전해왔던 베테랑 박용택을 톱타자로 세웠다. 올 시즌 박 용택의 첫 1번 타자 출전, 류중일 LG 감독은 박용택이 최근 부진한데 과거 1번 타순일 때 성적이 좋아 변화를 줬다. 고 설명했다. 박용택은 지난해 1번에선 타율 4할 7리였고 3번에서는 3할 2푼 9리였다. 여기에 선 발이 이루수 9번 타자로 2014년 육성 선수 출신 양원혁을 세웠다. 양원혁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주현을 대신해 프로 데뷔 후 첫 선발 출 전했다. 양원혁은 1군 출전이 2015년 3경 기뿐이었다. 7연패에서 벗어 나려는 LG위 변화는 먹히는 듯했다. 박용택은 0대1로 뒤진 1회볼 넷으로 출루한 뒤 김현수, 최현성의 연속 안타로 동점 득점했다. 2회 말에 는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며 4대1 리드를 안겼다. 하지만 LG는 경기 중후반 흔들렸다. 타일러 윌슨의 부상으로 대체 선발로 등판한 배재준 위 수비가 아쉬웠다. 배대준은 5회 초 1-4-1 2루에서 박혜민의 하프 스윙에 굴러온 땅볼을 잡았다. 병살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 끝. 러나 배대준의 송구가 바운드되면서 유격수 오지환의 뒤로 빠졌다. 여기서 1점을 내준 LG는 이어진 1-4-1 3루 득점권에 몰렸다. 구자욱이요 익수 희생플라이로 LG는 4대3 1점 차로 추격을 당했다. 1단백 제주는 5이닝 3실점 1자책으로 선발 임무는 완수했다. 다만 불펜진과 수 비진이 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. 6회 등판한 고우석이 선두 타자 달인 러프에게 큼직한 타구를 허용했다. 중견수 이천웅이 담장 앞에서 펄쩍 뛰었지만 잡지 못했다. 이천웅은 홈런인 줄 착각하고 담장을 맞고 나온 타구를 바라만 봤다. 결국 러프는 3루까지 내달았고 김원곤의 희생타 때 손쉽게 동점 득점을 기록했다. LG는 4대4로 맞선 8회도 수비가 흔들렸다. 선두 타자 러프의 좌중간 2루타 뒤 김원곤의 희생번트를 잡은 LG3루수 양석환이 1루로 송구를 하지 못했다. 2루수 양원혁이 베이스 커버를 미처 하지 못한 것 결국 이어진 2-4-2 3루에서 투입된 마무 리 정찬원이 김성훈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고개를 떨궜다. 기세가 오른 삼성은 9회 초에만 3점을 더 뽑아내며 쇠기를 박았다. LG는 9회 말 오지 환의 1점 홈런과 박용택의 적시타로 3점 차로 추격했지만 거기까지였다. 연패 탈출을 위해 LG가 전격 단행한 라인업 변화는 실패로 돌아갔고 8연패 탈출도 무산됐다.